내가 내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남이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들어줘가지고 그것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자기 발등을 자기 찍기도 하고 다 이렇게 막 성을 막 이렇게 막 이제 올려놔놓고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오늘은 내년 71살 되는 갑오일주 1954년도에 태어난 나이띠들을 가지고 오늘은 풀어보겠습니다. 이 갑오란 뜻 자체는 천간에 나는 갑목이어서 큰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우뚝 솟아 있는 큰 소나무고 갑오 지지에 있는 오라는 것은 오화라고 불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갑오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항상 자기가 대장을 해야 되고 1인자 사주예요. 그래서 마지로 태어나고 설령 마지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 누가 형제가 있으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지 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도 최고의까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홍염살이라 해가지고 이런 홍염살이 있는 분들이 성향 자체가 예술적이고 개성 있고 센스와 감정을 지니고 있고 주변에 주목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많다. 많고 표현력도 좋고 언변도 수려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야 가자 니도 가고 식당을 가도 내가 앞서가지고 야 가자 뭐 아니면 찻집을 가도 이쪽으로 가자 내가 이끌어내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데리고 사람들을 몰이를 하는 스타일이지 야 옆에 친구나 뭐 선배나 후배가 야 일로 가자 절로 가자 해서는 절대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설령 이쪽 길로 왼쪽 길로 가서 망할망정 본인은 왼쪽 길을 통합니다. 오른쪽 길로 가면 편할 것도 굳이 자기가 가고 싶으면은 힘들게 가더라도 왼쪽 길로 길을 나서는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해내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 대생혈을 해서 대성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한테는 강한 모습 보이는데 나는 안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해요. 집에 가도 허전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허전하고 모든 것이 다 허전하게 느껴진다. 그거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함 뒤에는 항상 여림이 있어요. 여리고 착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남들한테 이런 분들이 잘 당합니다. 내가 내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남이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들어줘가지고 그것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자기 발등을 자기 찍기도 하고 다 이렇게 막 성을 막 이렇게 막 이제 올려놔놓고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년 2024년도 갑진년에는 운세가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다라는 아니어도 어느 때보다도 좋다. 그리고 경자년도부터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힘듦 속에서 잘 이겨서 내와서 이제 내년서부터는 운세가 확 뒤바뀌어가지고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남 말 안 듣고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은 또 실패를 봅니다. 운은 운이고 인간이 노력하는 건 또 노력하는 거 따로따로 놀기 놀아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인간의 능력도 나의 운에 맞춰가지고 한 해를 꾸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직업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공무원 생활을 한다라면은 교육직입니다. 교육직이나 뭐 학교 선생님, 교수님,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 이런 쪽으로 출판업 이런 것도 잘 맞아요. 가버리면 무조건 1인자예요. 만약 학교에서는 교사로 취직을 했으면은 교장님까지는 할 수 있고 교수로 갔으면은 총장 자리까지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들을 활용을 2024년도 갑진년대는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상으로는 몸에 흉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물, 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간기는 술을 먹게 되면은 간은 무조건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간이 녹아지기 이전에 술을 많이 먹어버리면은 여기저기 합병증이 생겨서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않고 적당한 꼭 술은 먹어야 될것 같으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또 자리 봐가면 술을 좀 가끔씩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먹어주는 게 좋다. 뭐 안 그러면 아예 안 먹는 게 더 좋겠지만은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자기를 위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일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흰지, 경자년도가 악재예요. 그래서 모자년도 악재, 항색깔을 띈 지의 해도 악재고 이럴 때는 내가 무엇을 한다, 뭐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11월 내년에는 11월 달, 12월 달이 악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각별히 조심하자.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길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물복은 언제 이런 분들이 들어오느냐? 신의 연도. 그러니까 흰 색깔을 띈 대지에는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개띠, 황색깔을 띈 개띠에도 대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띠해가 어떤 해냐? 흰 색깔을 띈 개냐? 멍멍이냐? 아니면은 흰 색깔을 띈 지의 해냐? 이런 거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문서 변동을 일으키고 국장인들 같으면 승진할 수 있으면 승진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면 이 해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천간에서도 이런 분들은 하늘에서도 기운을 내려주지만은 땅 지지에서도 엄청난 많은 기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을 잘 받아서 특히 내년은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말고 하반기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성과와 이득과 재물복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년 한 해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갑오연대에 태어났는데 11월달이나 12월달이나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번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사주에 재파살이라는 게 있어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뭘 하고자 하면 꼭 부딪혀서 깨져버립니다. 끝까지 집을 짓지 못하고 기둥 세워놓고 안에 인테리어 하다가 무너뜨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해서 나의 나쁜 사주는 좀 다듬어서 살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1954년 갑오년도에 태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